구스노키 무녀에게 몹시 중요한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마츠코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리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션 아래까지 내려갔다. 다른 때는 둘이서 역까지 걸어갔지만 오늘은 맨션 앞에서 딸을 배웅하기로 했다. 그럼 열심히 해? 마츠코는 한마디를 건넸다. 응, 엄마. 이따가 꼭 보러 올 거지? 그럴 거야. 꼭이야? 그렇게 말하더니 리사는 역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그마한 딸의 뒷모습을 마츠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 기도에는 다양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의 나날들이 빨리 감기를 한 비디오 영상처럼 되살아났다. 인상 깊은 장면에서는 화면이 일단 정지하곤 했다. 그녀는 아직 못 본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부디 해피엔딩이 되기를 기도했다. 바로 옆 약국에서 흰 고양이를 품에 안은 노부인이 나왔다. 그녀는 리사를 보더니 초승달처럼 실눈이 되어 미소를 지었다. 어라, 일요일인데 벌써 나가니? 시합이 있어서요. 리사가 대답했다. 톰하고는 이제 친해지셨어요? 이제야 겨우 좀 친해졌다. 톰이라는 건 노부인이 품에 안고 있는 페르시안 친칠라 고양이의 이름이다. 아는 사람이 이번 주부터 노부인에게 맡긴 고양이라고 했다. 마츠코와 리사는 수요일 아침에 그 고양이를 처음으로 보았다. 그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탄성을 지르며 번갈아 품에 안아본 것이다. 리사는 고양이 머리를 두세 번 쓰다듬고는 마츠코를 향해 손을 흔들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고양이를 품에 안은 노부인이 마츠코에게 다가왔다. 리사는 여전히 명랑하네.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도. 마음에 걸리기는 할 텐데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 봐요. 그래, 그게 좋지. 너무 깊이 고민하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거고. 오늘은 중요한 날이지? 네. 마츠코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츠코 씨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 물론 힘은 들겠지만.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마츠코는 웃음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노부인이 호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시시콜콜 캐묻지 않는 것이 마츠코로서는 고마웠다. 궁금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부인은 이웃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자신의 품 안에 기분 좋게 웅크리고 있는 페르시안 친칠라 고양이가 더 마음에 쓰이는지 다정한 눈빛을 그쪽에 보내고 있었다. 톰은 언제까지 봐주시는 거예요? 마츠코는 물어보았다. 내일까지야. 내일이면 이 녀석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거든. 목소리에 아쉬워하는 여운이 묻어 있었다. 섭섭하네요. 그래, 하루하루 정이 들었는데 좀 더 오랫동안 여행을 즐기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시겠죠. 마치코는 페르시안 친칠라 고양이의 머리와 등을 한참 쓰다듬어 준 뒤에 맨션으로 돌아갔다. 방에 돌아와 그녀는 주방 의자에 앉아서 사이드보드에 놓인 시계를 노려보았다. 문자판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그 시계는 12년 전에 친구에게서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 그 시계가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츠코는 몇 시쯤에 나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일찍 가서 리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시합 시간에 늦기라도 한다면 그것도 큰일이다. 오늘은 우리 모녀가 새 출발하는 날이야. 라고 마츠코는 생각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번거로운 일은 빨리 정리해야 해. 마츠코는 4일 전날 밤 이런 식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때를 떠올렸다. 그녀에게는 악몽의 밤이었다. 수요일이었다. 그날은 온종일 금세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날씨였지만 결국 쏟아지지 않은 채 밤이 되었다.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두 명의 제복 차림의 경관이 뛰어든 것은 마츠코가 전화로 신고를 하고 7분 뒤였다. 하지만 그들이 달려왔어도 사태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지시한 것은 그대로 기다려주십시오 라는 말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몇 분이 지난 뒤에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했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 능구렁이 같은 남자, 예리한 눈빛을 가진 남자 등 다 제각각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형사다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한마디로 빈틈이 없어 보였다.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츠코는 몸의 감각이 몇 퍼센트쯤 사라져버렸다. 냉정한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마음이 한없이 불안하기만 했다. 사체는 어디 있죠? 맨 처음 받은 질문이 그것이었다. 어떻게 생긴 형사가 물었는지도 마츠코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형사들 쪽에서 자기소개를 해주는 것도 없었고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었다. 안방이에요. 마츠코가 대답했을 때는 이미 몇몇 남자들이 구두를 벗고 방 안에 들어서고 있었다. 부인을 바깥으로 모셔. 누군가가 말했고 누군가가 마츠코를 밖으로 내보냈다. 형사들이 돌아다니는 기척을 그녀는 등으로 느꼈다. 방 안을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생각할수록 이유도 없이 불안해졌다. 곧이어 한 남자가 집에서 나와 마츠코에게로 다가왔다. 키가 훌쩍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자신과 같은 나이거나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올해로 34살이다. 남자는 수첩을 꺼내며 이름을 밝혔다. 네리마 경찰서의 가가 형사라고 했다. 나지막하지만 우렁우렁한 목소리였다. 구스노키 마츠코 씨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가가 형사는 마츠코를 비상계단 옆으로 데려갔다. 가까운 집에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지만 형사와 눈이 마주쳤는지 얼른 다시 들어갔다. 사체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가는 말했다. 저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어디서부터라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것부터 자유롭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마츠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선 심호흡을 한 차례 했다. 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열쇠로 현관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벌써 돌아왔나 하고 안에 들어갔는데 방이 저렇게. 저렇게라는 건? 그건 마구 어질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질러 놓은 일이 평소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는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있죠. 먼저 들어간 곳은 어느 쪽이었나요? 큰 방이에요. 그랬더니 남자의 사체가 있었다. 네. 마츠코는 턱을 끄덕였다. 그 다음에는? 바로 전화를 했어요. 경찰에. 가가는 수첩에 뭔가 적어놓고 그 메모한 것을 가만히 쳐다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침묵이었다.
그의 미간에 생긴 주름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 이상한 말을 해버린 게 아닌지 불안해졌다. 창문은 어땠습니까? 닫혀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을 거예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은 창문 쪽에는 가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경찰에 신고한 뒤로는 주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큰 방에서 사체를 발견한 뒤로 다른 물건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건가요? 예, 라고 마치코는 대답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온 건 몇 시쯤이었나요? 9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그건 언제 어떻게 시각을 확인하신 건가요? 세세하게 질문하는 형사 입가를 바라보며 그가 조금 전에 되도록 상세하게 라고 말했던 것을 마치코는 떠올렸다. 맨션 앞까지 왔을 때 무심코 손목시계를 봤어요. 게다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내내 시계를 보고 있었고요. 그 뒤로 전화가 오거나 당신이 전화를 한 적은? 없어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았다. 덩달아 마치코도 왼손에 차고 있는 시계에 눈을 떨구었다. 10시를 조금 지난 참이었다. 남편 되시는 분은? 가가의 질문에 마치코는 가만히 머리를 저었다.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아, 예. 가가가 슬쩍 숨을 들이쉬는 기척이 있었다. 현재 그분과 연락은? 연락할 수는 있지만 거의 안 해요. 그래도 가끔 그쪽에서 전화는 와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나 봐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하고 마치코는 생각했다. 따님이 있었군요. 그 밖에 다른 자녀분은? 딸 하나예요. 이름은? 리사. 따님이 몇 살이죠? 11살이에요. 지금 집에 없는 것 같은데 학원에라도 갔나요? 아니요, 스포츠클럽에 다녀요. 이제 슬슬 돌아올 시간일 텐데. 그녀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오후 7시부터 9시 반까지 연습 시간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하는 건가요? 체조예요. 체조? 기계 체조 말인가요? 네. 와, 그건... 가가는 좀 더 뭔가 말해주고 싶지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모양이었다. 딸에게 기계 체조를 가르친다고 마치코가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럼 어머니 혼자서 딸을 키우셨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힘드시겠네요. 지금 하시는 일은? 근처에 있는 회계 사무실에서 근무해요. 그리고 주 3회 댄스 스쿨에 강사로 나갑니다. 오늘이 그 댄스 스쿨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주 3회라는 건? 월수금이에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내용들을 수첩에 메모했다. 그러면 가가는 얼굴을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뒤쪽을, 즉 마치코의 집 쪽을 가리켰다. 모리 슈스케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갑자기 모리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마치코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면허증을 통해 신혼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 것처럼 가가 형사가 말했다. 명함으로 근무처도 알아냈습니다. 백화점 외판 부인 것 같던데요. 그리고 가가 형사는 다시 물었다. 어떤 관계신가요? 아니면 모르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잘 알아요. 아니, 그보다... 그녀는 침을 삼키려고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대로 말을 이었다. 친하게 지내던 분이에요. 그건 말하자면 교제 중이던 분이라는 말인가요? 네, 라고 그녀는 답했다. 언제쯤부터? 반년쯤 전부터였을 거예요. 남자분이 집에 자주 오셨던가요? 네, 가끔. 오늘도 오기로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못 들었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서 왔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르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가가 형사는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내려고 하는지 마치코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숙였다. 지금 내 모습이 연인을 잃은 여자로 보일까 문득 생각했다. 이럴 때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걸까? 혹은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굴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런 연기는 불가능했다. 결혼 약속을 하셨던가요? 아니요, 그런 건. 실제로 마치코는 모리 슈슈케와의 결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모리 씨에게 집 열쇠를 주셨습니까? 네. 따님인 리사도 당연히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요. 그 밖에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임대 멘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열쇠가 두 개죠.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를 더 만든 건가요? 그 사람에게 줬던 열쇠는 세 달쯤 전에 만든 복사키예요. 그 열쇠 복사집이 어디인지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나요. 이 근처 열쇠집이었어요. 제 수첩에 전화번호도 있을 텐데.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가가 형사는 다시 뭔가 수첩에 메모를 하더니 문득 목소리를 낮추었다. 혹시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짐작하는 게 있습니까? 짐작 가는 거. 마치코는 열심히 생각을 굴렸다. 최근에 모리 슈슈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았다. 그가 누군가에게 살해될 법한 일이 그 대화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요즘 들어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었다. 둘이서 나눈 이야기라고는 별다른 의미도 없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그녀로서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군요. 하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해내라는 것도 무리한 이야기겠네요. 가가는 말했다. 위로해줄 마음이었는지 어떤지 마치코는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 맨션은 7층 건물이고 집은 3층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선 것은 리사였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작은 스포츠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다. 긴 머리는 뒤로 묶었다. 리사는 주변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이윽고 마치코 쪽을 쳐다보았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어서 그런지 경계하는 표정을 보였다. 리사인가요? 모녀의 시선이 마주친 것을 봤는지 가가 형사가 물었다. 네, 라고 마치코는 대답했다. 아,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 어머님이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아니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마치코는 딸에게로 다가갔다. 리사는 멈춰선 채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마치코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리사야,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던 것 같아.
리사는 곧바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얼굴을 엄마에게로 향한 채 검은 눈동자만 좌우로 움직였다. 이윽고 응? 이라고 작은 소리를 흘렸다. 강도가 들었어. 그래서 저기 모리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가 그 뒷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마츠코는 망설였다. 어떻게든 자극이 덜한 표현은 없을지 말을 찾아봤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다. 말을 어물거리고 있자 리사 쪽에서 물어왔다. 모리 아저씨, 무슨 일 있었어? 있잖아. 모리 아저씨가 죽었어. 말끝이 파르르 떨렸다. 여기서도 역시 리사의 반응은 느렸다. 그래서 잘 들리지 않았나 보다고 마치코는 생각했다. 그러자 리사가 말했다. 그랬구나. 딱히 충격을 받은 기색이 아니었다. 요즘 애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건가 하고 마치코는 생각했다. 그게 아니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걸까. 뒤에서 누군가 다가서는 기척이 느껴졌다. 스포츠 클럽에 다녀오는 모양이구나. 가가 형사가 물었다. 리사는 얼굴에 비해 큼직한 눈으로 형사를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가 형사라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아는 모양이었다. 오늘 집에서 몇 시쯤에 나갔지? 아침에 나가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네, 학교 끝나고 그냥 바로 스포츠 클럽에. 그럼 지금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리사는 대답했다. 거의 매일 그래요. 마치코가 옆에서 거들었다. 가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마치코의 집 현관문이 열리고 또 다른 형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가가 선배, 부인을 잠깐 모시고 들어오라는데요. 가가는 젊은 형사를 향해 슬쩍 손을 흔든 뒤에 괜찮겠습니까? 라고 마치코에게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저 딸아이는 좀... 되도록 사체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가가 형사는 젊은 형사에게 여기서 따님에게 질문 좀 해줄래? 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새삼 마치코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치코와 리사의 집은 일반적으로 2LDK라고 하는 집이었다. 방 두 개의 리빙룸과 다이닝 키친이 딸려 있다는 뜻이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그 바로 앞이 다이닝 키친이었다. 마치코는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 편이었지만 그때는 주방 테이블이며 사이드보드에 있는 것들이 거의 모두 바닥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깨지고 어떤 것은 바닥을 지저분하게 더럽히고 있었다. 멀쩡하게 남은 것이라고는 결혼 기념으로 받은 시계 정도였다. 다이닝 키친 안쪽에는 3평 정도의 방 두 개가 있었다. 오른쪽이 큰 방이고 왼쪽이 작은 방이다. 작은 방에는 문이 달려 있지만 활짝 열려 있었다. 거의 리사 혼자서만 쓰는 방이어서 작은 침대며 책상, 책장 등이 놓여 있었다. 형사 한 사람이 그 방을 돌아다니는 게 보였다. 큰 방과 다이닝 키친은 장지문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 장지문을 떼어내 싱크대 앞에 세워두었다. 겉의 종이가 보기에도 참혹하게 찢겨졌다. 틀도 일부가 부서진 것 같았다. 벽 쪽에 서랍장 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 방은 한층 좁아졌다. 잘 때는 이불을 벽장에서 꺼내와야 하는 것이다. 리사에게 침대를 사주기 전까지는 이불 두 개를 나란히 펴고
모녀간이 사이좋게 자곤 했다. 그 서랍장의 서랍이 죄다 열리고 안에 물건들이 마구 삐져나와 있었다. 마치코가 좋아하던 원피스의 끝자락이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져 유리가 깨어졌다. 누군가 히스테릭하게 한바탕 날뛰고 간 것처럼 보였다. 큰 방의 거의 한가운데쯤엔 파란 담요를 씌운 큼직한 덩어리가 있었다. 그것이 모리 슈슈케가 팔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마치코는 알고 있었다. 형사 한 명이 웅크리고 앉은 자세로 방바닥을 살펴보고 있었다. 범인의 유리품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 밖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마치코로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마르고 주름이 많은 남자였다. 그는 야마베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갑작스런 일이라 무척 놀라셨지요. 야마베는 순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마치코는 말없이 시선을 떨구었다. 이럴 때는 울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금 내리를 스쳤다. 충격이 크시겠지만 한시 앞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라도 부디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 근데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우선 도둑맞은 물건이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강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아, 네. 대답은 했지만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 집 어디에도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현금도 그리 넉넉하게 집에 두지 않는 편이었다. 그래도 일단 서랍 안을 들여다보며 형사들에게 내보이기도 창피한 액세서리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머릿속에는 야마베의 말이 걸려 있었다. 강도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강도가 아니라면 그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어떻습니까? 가가가 질문을 던져왔다. 뭔가 없어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그녀는 대답하며 서랍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화장대로 다가가 맨 밑에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앗 하고 작은 소리를 흘렸다. 왜요? 예금 통장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넣어뒀었는데. 도장은 어때요? 없어요. 은행명과 지점,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까? 네, 알아요. 마치코는 자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그 정보들을 가가에게 말했다. 그는 재빠르게 메모를 했다. 그때 다른 형사가 이쪽으로 들어와 야마베에게 작은 소리로 뭔가 속삭였다. 야마베는 슬쩍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경시청 친구들이 도착한 모양이야. 그러자 가가는 마치코를 보며 미안하다는 얼굴을 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아요. 몇십 번이든 몇백 번이든 똑같은 말만 하면 되는 거라고 마치코는 생각했다. 경시청에서 나온 중년 형사는 조곤조곤 캐묻는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여러 각도에서 질문하는 게 특기인 모양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당신이 회계 사무실을 나온 게 오후 5시쯤, 그리고 그 뒤에 서점과 백화점에 들렀고, 댄스스쿨에 도착한 건 오후 7시쯤, 거기서 수업을 하고 9시 넘어서 댄스스쿨을 나와 집에 도착한 게 9시 반이라고 하셨죠. 이건 틀림이 없습니까? 네, 틀림없을 거예요. 댄스스쿨은 역 앞에 있다고 하셨죠. 거기까지는 걸어서 다니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회계사무실의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그 사이 외부에 나오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가끔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은 외근이 없었습니다. 그건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댄스 스쿨은 어떻죠? 중간에 빠져나온 일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틀림없죠? 네,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5시부터 7시 사이로군요. 그 시간에는 계속 혼자 있었다는 말인가요? 누군가 휴대전화로 연락한 적은 없었나요? 네네, 저 혼자였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가게에 들렀는지 그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 말이에요. 그게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저 별 생각 없이 돌아다녀서. 제 알리바이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아니, 꼭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혼마라는 경시청 형사가 해준 그 말을 마치코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5시부터 7시까지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을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일까? 사이드보드 위의 시계가 11시 반을 가리켰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주방 테이블에서 형사와 마주 앉은 채 그녀는 생각했다. 아, 근데 이걸 혹시 보셨던가요? 혼마 형사가 그녀 앞에 내놓은 것은 택배기사의 부재중 연락표였다. 현관에 떨어져 있었다는데. 아, 아니요, 못 봤어요. 그 연락표에는 택배기사가 오후 7시 반에 배달을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다시 가져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물건을 보낸 사람은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여자친구였다.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선물을 보낸다는 전화가 그 전날에 왔었다. 그런 이야기를 마치코는 혼마 형사에게 말했다. 네, 방금 전에 그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택배 기사가 이곳에 왔던 게 7시 10분쯤이었다는군요. 차인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문도 잠겨 있어서 이 부재중 연락표를 문틈에 끼워놓고 돌아갔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고 문을 열었을 때 떨어졌던 모양이네요. 그 사람이라는 건 모리 슈스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네, 그럴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혼마 형사는 마치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택배기사가 왔을 때 이미 모리 씨는 살해된 뒤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택배기사가 왔을 때 현관문이 잠겨 있었잖아요. 택배기사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열었을까요? 범인이 열었는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말하는 혼마 형사의 입꼬리가 축 처졌다. 범행 뒤 집안에 숨어있던 범인이 탈출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라고 말하려다가 마치코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뭡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흐렸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7시 넘어서까지 이 집에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즉, 7시 넘어서 알리바이가 있다면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현장 검증은 거의 밤 1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대부분의 수사원이 철수했지만 내리마 경찰서의 가가 형사는 남아있었다. 오늘 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다. 어떻게라뇨? 이 집에서 주무실 건가요? 아... 시체가 있었던 방에서 잔다는 건 마치코로서도 역시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더구나 아직 어린 리사를 여기서 재울 수는 없었다. 이케부쿠로 쪽에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이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그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뭐, 늘 하는 일입니다.
가가는 휴대전화로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해주었다. 게다가 그는 마치코와 리사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마치코는 괜찮다고 했지만 가가는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에 제 차로 왔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저도 집에 가는 길이니 괜찮습니다. 아, 네. 너무 사양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마치코는 가가의 차를 얻어 타기로 했다. 마치코와 리사를 배웅해주는 차는 투도어 방식의 검은색 승용차였다. 차종 따위는 그녀는 알지 못했다. 까다로운 질문에 대답하느라 힘드셨죠? 한 손으로 핸들을 다루면서 가가는 말했다. 힘들었다기보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좀 피곤했어요. 초동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우리도 관계자에게 깜빡 신경을 써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으시겠지요. 하지만 어쩐지 저를...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의심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셨나요? 가가 형사의 말에 마치코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마음속을 그대로 알아맞힌 말이었다. 딱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최초 발견자 혹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은 일단 철저히 조사하는 게 수사의 철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저는 그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는 거군요. 뭐, 그런 셈이죠. 하지만 수사원 대부분은 당신을 의심하진 않을 겁니다. 그건 왜죠? 이런 건 되도록 밝혀서는 안 되는 건데. 그는 그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말을 이었다. 모리 씨의 사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목이 졸렸다는 말을 얼핏 들었지만. 맞습니다. 목을 끈 같은 걸로 졸랐어요. 게다가 상당히 강한 힘으로 졸은 것 같아요. 끈이 파고든 흔적이 목에 또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항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나름대로 저항을 한 모양입니다. 손톱 사이에 끈 소재로 보이는 것이 끼어 있었거든요. 물론 재질을 상세히 조사해보면 어떤 끈이었는지도 알아낼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항했는데도 결국 교살당한 걸 보면 목을 조른 힘이 상당했다는 게 드러나죠. 죽은 모리 씨는 건장한 체격이었고 실내 상태를 보더라도 상당히 몸부림을 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처럼 자그마한 여자분이 하기엔 어려운 범행이라고 대부분의 수사원들이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가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마치코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저 말입니까? 가가는 앞을 바라본 채 잠시 조용히 있었다. 마침 앞쪽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참이었다. 그게 파란불이 되고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당신이 힘으로 모리 씨를 교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빙빙 돌리는 그의 말투가 마치코로서는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질문하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혹시 댄스 스쿨 수업 뒤에 샤워를 하셨나요? 가가가 물었다. 아니요. 대답하면서도 왜 그런 걸 묻는 걸까 하고 마치코는 생각했다. 그래요. 그럼 호텔에 들어가면 미지근한 물에 샤워하고 곧바로 주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럴게요. 댄스는 오래 하셨나요? 대학 때부터 했어요. 그렇다면 경력이 대단하시겠네요. 댄서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셨나 봅니다. 댄서는... 마치코는 입술을 적신 뒤에 말을 이었다. 두 번째의 꿈이었어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는데요? 가가의 질문에 마치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그는 다른 의미로 해석한 모양이었다.
아, 미안합니다. 힘드실 텐데 쓸데없는 질문을. 아, 아니에요. 첫 번째 꿈은 기계체조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고 말하면 이 형사는 어떤 얼굴을 할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리사는 잠이 든 건가요? 가가의 말에 미치코는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리사는 자고 있지 않았다. 좌석에 등을 기댄 채 엄마 쪽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마치코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마치코는 호텔 안의 카페에서 리사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리사는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컨디션은 어때? 어디 다친 데는 없지? 헤메그를 입에 넣는 딸을 바라보며 마치코는 물었다. 괜찮아. 라고 리사는 대답했다. 엄마는? 잘 잤어? 엄마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너는 밤새 잘 잤어? 응, 잘 잤어. 오랜만에 푹 자버렸어. 그러면 이번 일요일은 문제 없겠지? 물론이지. 나만 믿어. 리사는 웃으면서 토스트를 베어 먹었다. 어제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도 전혀 생각도 안 나는 듯한 얼굴이었다. 대체 어떤 식으로 하면 저렇게 쉽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치코는 자기 자식을 뭔가 전혀 다른 생물처럼 바라보았다. 하지만 웃고 있던 리사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녀는 카페 입구 쪽을 보고 있었다. 마치코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가가 형사가 다가오는 중이었다. 역시 여기 계셨군요. 방에 전화를 해도 없어서. 아주 일찍 나오셨네요. 비코는 마음을 담아서 말했다. 리사가 학교 가기 전에 만나려고 좀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가 형사는 리사를 보았다. 하지만 리사는 그를 무시한 채 스프만 입에 떠놓고 있었다. 가가는 둥근 테이블에 빈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라고 마치코는 대답했다. 그러자나도 시원찮던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어젯밤에는 편히 쉬셨습니까? 별로 잠은 못 잤지만 되도록 그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좋겠죠.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금 리사에게로 눈을 돌렸다. 오늘은 학교를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만 호텔방에 남겨둘 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아, 그렇겠군요. 가가는 이해했다는 얼굴이었다. 리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입만 움직이고 있었다. 형사 쪽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가가는 커피를 부탁했다. 확인할 게 두세 가지 생겼습니다. 그가 말했다. 뭔가요? 이건 바로 조금 전에 밝혀진 건데 어제 저녁에 정확히 말하면 오후 5시 반부터 7시 전까지 대개 현관문 앞에 전기공사가 있었다는군요. 전기공사요? 네, 보수공사였답니다. 모르셨나요? 관리인이 그런 사항을 적은 안내서를 우편함에 넣어두었다고 하던데. 뭐 그런 걸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이었다. 그 멘션은 낡아서 늘 보수공사를 했다. 일일이 신경을 쓰기로 하면 한이 없었다. 가가는 리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는 집 앞에서 공사를 한다는 거 몰랐니? 그 시간에 난 집에 없어서. 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대꾸했다. 아, 그런가? 학교에서 곧장 스포츠클럽에 갔다고 했지? 가가가 확인하듯이 말했지만 리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근데 그 공사가 왜요? 마치코가 물어보았다. 가가는 다시 몸을 돌려 마치코를 쳐다보았다. 그 공사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들이 일하던 중에는 아무도 그 집에서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든 모리시든 그 집에 드나든 것은 공사가 시작된 5시 반 이전이거나 아니면 공사가 끝난 7시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까지 모리 씨가 5시 반 이전에 이른 시간대에 댁에 찾아온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마치코는 잠시 생각해 본 뒤에 말했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 사람도 낮 시간에는 바빴거든요. 수요일만은 예외였다거나 하는 일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군요. 네, 라고 마치코는 답했다. 발밑이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이 가슴에 번져갔다. 가가는 수첩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듯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추더니 생각에 잠긴 얼굴로 들여다보았다. 어떤 내용인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코는 은근히 불안했다. 이건 용의자를 공격할 때의 테크닉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웨이터가 가가의 커피를 가져왔다. 그는 수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블랙커피를 마셨다. 모리 씨의 소지품 중에 시스템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업무 일정 등이 적혀 있었죠. 그걸 보면 모리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업무 때문에 한 레스토랑에 찾아갔습니다. 그 레스토랑 관계자에게도 확인했고요. 대개는 2시쯤에 와서 4시쯤에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어제도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 그 레스토랑이 자리 잡은 장소예요. 실은 당신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자러 가면 불과 몇 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대개는 그렇게 가까운 곳까지 왔다면 잠깐 연인의 얼굴을 보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낮에는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왔겠죠. 하지만 회계사무실은 5시면 끝나잖아요. 바로 근처니까 곧장 나오면 당신은 5시 20분쯤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어요. 댄스스쿨은 7시부터고 여기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모리 씨는 집에 복사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집에 가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해도 그리 이상할 건 없겠죠. 마치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직접 보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였다.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이른 시간에 온 적은 없었어요. 그럼 왜 어제만 그렇게 이른 시간에 집에 왔을까요? 그러니까 집에 온 건 이른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전기 공사가 7시쯤까지 계속됐다고 하셨죠? 그럼 그 사람은 아마 그 다음에 왔을 거예요. 형사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게 마치코는 답답하기만 했다. 하지만 적어도 고개를 숙이지는 말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군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리사를 돌아보았다. 리사는 이제 식사도 멈춘 채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가가가 꺼낸 것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포장용 끝뭉치가 찍혀 있었다. 네, 본 적 있어요. 마치코는 대답했다. 그러시겠죠. 집에 있던 물건이니까. 대개 벽장 속에 있었습니다. 반응을 살피는 듯한 가가의 눈을 그녀는 마주 쏘아보았다. 네, 있었을 거예요. 가끔 짐을 포장하거나 신문을 묶는 데 썼으니까. 감식 결과에 따르면 입근의 무늬와 모리 씨의 목에 찍힌 흔적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말에 마치코는 심장이 움찔 뛰었다. 그래서요? 마음의 동료를 억누르며 그녀는 말했다.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건가요? 목소리를 낮추는 건 가능했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가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범인이 똑같은 끈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 우연히 눈에 띈 이 끈을 흉기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뭔데요? 댁의 쓰레기통에서 이 끈을 포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테이프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끈은 새 것이었고 바로 최근에 포장을 뜯었다는 겁니다. 그 끈에 포장을 뜯은 건 당신인가요? 그건... 마치코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이 한순간에 교차했다. 네, 포장은 내가 뜯었어요. 그저께 헌 잡지를 묶을 때 썼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는군요. 헌 잡지를 묶을 때... 그때 몇 미터쯤 썼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지책을 둘둘 감았어요. 그럼 잡지의 양은 어느 정도였나요? 묘한 걸 묻는다. 가가의 의도를 알 수 없어서 마치코는 초조했다. 글쎄요, 아마 20권 정도. 20권이라면 끈은 기껏해야 1미터나 2미터쯤이었겠군요. 거기 말고 다른 데 쓴 적은 없었나요? 네, 없어요. 그대로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역시 이상하네. 가가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움짓을 보였다. 뭐가 이상한가요? 실은 이 끈 뭉치를 살펴봤더니 벌써 20미터쯤을 썼어요. 20cm가 아니라 20미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미터? 조금 전에 제게 해주신 이야기로 봐서는 범인이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20미터를 흉기로 썼다고 하기엔 너무 깁니다. 대체 어디에 썼을까요? 대답할 도리가 없어서 마치코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가가의 말에 마치코는 대응할 자세를 취했다. 뭐죠? 그렇게 방이 어질러져 있었는데도 이웃에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전혀 없어요.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도 부서지는 소리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요. 우연히 못 들은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는 어제 내내 집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건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마치코는 손목시계를 보는 척하며 리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이만 실례할게요. 애가 학교에 늦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래 붙잡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학교까지 태워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마치코는 리사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가가 형사가 틀림없이 자기들을 의심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무슨 근거로 의심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해,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런 데서 발목이 잡힐 수는 없다. 리사와 함께 2인 3각으로 살아온 이 생활만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 리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치코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액정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보고 누구인지 알았다.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길가로 옮겨서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 마치코, 나야.
헤어진 남편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서슴없이 불러대는 게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지 말라고 나무란 적은 없었다. 사건이 있었다면서? 들었어? 방금 전에 경시청 형사가 찾아왔었어. 이래저래 캐묻던데. 경찰로서는 당연한 행동인지도 모른다. 우연히 강도가 침입했다고 하기보다는 구스노키 모녀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살해된 모리 씨는 일단 마치코와 연인 관계였으니까 그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로서 당연히 전 남편의 이름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터였다. 번거롭게 했다면 미안해. 아니, 그건 괜찮아. 다행히 나는 확실히 알리바이가 있어서 형사들이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았어. 다행이네. 그나저나 리사는 어때? 충격받은 거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는 명랑한 편인데 어떤지 모르겠어. 아마 괜찮지는 않겠지. 그야 그렇겠지. 그리고 그는 잠시 틈을 든 뒤에 말했다. 나 오늘은 시간이 있는데. 마치코는 우울한 기분이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니, 내가 그쪽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래저래 힘들 텐데. 힘들기는 한데 괜찮아. 리사하고 둘이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이럴 때 헤어진 남편이 나타나봤자 괜히 더 혼란스러울 뿐이라는 게 그녀의 본심이었다. 그래.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도 힘닿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가득했다. 아마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일 것이다. 마치코는 문득 마음이 흔들릴 뻔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기댈 수는 없었다. 고마워. 리사한테 전할 말 있어? 그래. 마음 내키면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줘. 알았어. 그래. 그럼 잘 지내.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고맙다고 다시 말하고는 마치코는 전화를 끊었다. 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전 남편에 대해 생각했다. 그와 함께 살았던 날들. 만일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게 리사 같은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분명 훨씬 더 사이좋게 살았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다. 남편은 종합상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마치코도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다. 결혼해서 평범한 아내가 되었다. 이후코 리사가 태어나고 평범한 엄마가 되었다. 하지만 평범했던 건 거기까지였다. 리사가 하루하루 커가면서 마치코의 내면에 있던 뭔가가 부풀어오르기 시작했다. 리사는 천부적인 운동신경을 갖고 있었다. 적어도 마치코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내 피를 이어받은 재능. 아니,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이 있어. 리사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마치코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 균형감각, 유연성, 순발력, 모든 것이 최상급이었다. 체조를 가르치겠다는 마치코의 의견에 남편은 반대했다. 위험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리사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고 그는 주장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여기서 리사에게 체조를 가르치지 않는 건 귀중한 재능을 매장하는 일이야.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무슨 올림픽에 나갈 것도 아니고. 아니, 기왕 하는 거 반드시 올림픽을 목표로 할 거야. 당연한 일 아니야? 그건 네 망상이겠지. 나는 그 망상을 이루기 직전까지 갔었어. 다치지만 않았어도. 수없이 말다툼을 하던 끝에 결국 마치코는 억지로 리사를 학원에 데려갔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스포츠클럽의 회장은 한눈에
리사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소중히 키워야겠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2인 3각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마치코는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리사의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다시 짰다. 식생활과 생활 리듬, 주거 환경까지 모두 다 바꾸었다. 필연적으로 마치코의 눈에 남편의 모습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리사를 체조선수로 키울 수 있는 환경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경제력뿐이었다. 당신 대체 어쩌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희생하고서 리사가 행복할 것 같다? 어느 날 마침내 남편이 고함을 내질렀다. 당장 체조를 그만두라고 했다. 리사의 재능을 살리겠다는데 그게 왜 나빠? 체조로 크게 성공하면 리사는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야. 리사의 행복이 우리 행복 아니야? 당신은 그렇지 않아? 그런 건 행복이 아니야.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대체 누가 이기적인지를 모르겠네. 아마 그도 어지간히 오랫동안 꾹꾹 참았을 거라고 이제야 마치코는 생각했다. 회사일이 바쁜 그는 휴일이 아니면 딸을 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 휴일의 즐거움조차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졸라대는 통에 휴일이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툴툴대는 아버지들을 그는 내심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가 다른 여자를 사귄다는 건 대충 눈치를 챘었다. 그 점에 대해 마치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결국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건 마치코 쪽이었다. 부모가 허구한 날 다투는 모습을 리사에게 더 이상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딱 하룻밤 고민해보고는 좋다고 했다. 그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당신한테는 졌다. 불우퉁하게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말만은 해야겠어. 리사를 불행하게 만들면 나 당신 용서 안 해.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그녀는 강한 어조로 대답했었다. 이혼한 뒤로 그녀는 더욱더 딸을 체조선수로 만드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이제는 리사만이 삶의 보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스포츠클럽에서도 그녀는 호랑이 엄마로 소문이 났다. 체조에 관해서만은 일절 타협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사에게 심하게 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치코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리사가 체조에 실증을 내는 것이었다. 연습을 빼먹은 날에도 그녀는 딸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 대신 딸에게 호소했다.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엄마가 얼마나 리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엄마의 기대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겠지만 차츰차츰 리사는 마치코와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체조에 열심히 뛰어들었다. 올림픽에 대한 생각도 꽤 구체적으로 잡힌 모양이었다. 그랬는데 라고 마치코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리사와 둘만의 생활이 5년씩이나 이어지면서 얼마간 마음이 느슨해진 건 사실이었다. 리사의 기술이 착실하게 향상되면서 이제는 마치코가 훈수를 둘 필요도 없어졌다.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 적도 있었다.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신경이 무뎌진 것도 있었다. 흔한 말로 삶의 자극이 필요했었다고 할까. 어느샌가 마음속에 빈틈이 생겨났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남자가 있었다. 모리 슈스케는 마치코가 댄스를 가르치던 주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백화점 외판 직원을 통해서 물건을 사면 짝퉁에 걸릴 일도 없고
가격도 할인해 준다니까. 게다가 그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 다양한 특전도 있어. 라는 게 그 주부가 열을 내어 한 말이었다. 마치코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것도 사교라는 생각으로 그 백화점 외판부 사람을 소개받기로 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모리 슈스케였다. 모리는 온화한 말투를 가진 분위기 좋은 사람이었다. 실제로는 마치코보다 한 살 아래였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연상인 줄 알았을 만큼 차분한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다. 역시 몇 차례 만나다 보니 빠져들었다는 게 맞을 것이다. 외판부를 통해 주문했을 경우 다음 날이면 그가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주었다. 하루하루 일에 쫓겨서 느긋하게 쇼핑을 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서비스였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도 많아졌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이제 와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다. 모리가 살아있다면 당신이 먼저 만나자고 했지 라고 빙글빙글 웃으며 말할지도 모른다. 모리에게도 이혼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이었다. 바람 피우다가 딱 걸려버렸어 라고 그는 이혼 사유를 스스럼 없이 말했다. 지금 내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건 위자료로 잔뜩 뜯겼기 때문이지 라고도 했다. 하지만 아이가 없었던 모양이니까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을 거라고 내심 짐작하고 있었다. 농담으로라도 모리가 결혼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당연하다고 그녀는 받아들였다. 한번 결혼에 실패한 남자가 이제 곧 중학생이 될 딸이 있는 여자와 진심으로 함께 살 마음을 먹을 리 없었다. 그저 잠깐 동안의 심심풀이로 나와 사귀는 거라고 마치코는 항상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요즘 어쩌다가 그의 주변에 성욕을 채워줄 만한 적당한 여자가 없었던 것뿐이다. 그가 내게 바라는 건 성욕의 처리와 머리카락을 휘날려가며 벌어들인 푼돈뿐인 것이다. 그러니 나도 절대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왔다. 내게는 리사가 있다. 리사가 첫 번째, 연애는 두 번째다. 그런 의미 없는 교제라면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그가 찾아오면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덮쳐오면 저항하는 일 없이 그 품에 안겨버렸다. 그리고 그게 기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그를 특별히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결국은 외로웠던 거라고 마치코는 얼마간 자학적으로 자기 분석을 했다. 그라는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통해 자신이 아직 여자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모리의 사체를 목격했을 때 슬퍼하기보다 안도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마치코는 깨달았다. 이걸로 이제 쓸데없이 괴로워할 것 없이 끝나는구나 라는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사건이 터진 날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되짚어보며 마치코는 제발 이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만을 빌었다. 어제는 형사가 찾아온다는 것을 거절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내 우리 모녀를 조용히 살게 해줬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시합 장소는 시내 모 사립고등학교 체육관이었다.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관객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마치코는 들었다. 하지만 이제 곧 시합이 시작되는데도 그 훌륭한 객석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맨 앞자리에 앉아 가방 속에서 노트와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 리사의 모습을 찾았다. 리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격려의 말을 해줄까도 생각했지만 역시 관두기로 했다.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라보니 가가 형사가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참이었다. 가가 씨가 어떻게 여기에? 시합을 좀 보고 싶어서요. 안 될까요? 아, 아니요. 하지만... 꽤 덥군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손에 든 편의점 봉투에서 캔커피를 꺼내들었다. 드시겠어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럼 실례합니다. 그는 캔커피에 마개를 당겼다. 체조 경기를 보는 건 처음이라서요. 어머, 그래요? 텔레비전으로는 가끔 봤죠. 일본 체조 여자분은 요즘 좀 시들한 것 같던데요. 평소 같으면 이런 문외한의 의견에는 따끔하게 한마디 쏘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 형사가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왔을까? 여기서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마츠코는 생각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미처 정리도 되기 전에 가가 형사가 입을 열었다. 메밀국수 가게를 찾았습니다. 메밀국수 가게요? 네, 메밀국수 가게. 그날 점심때 모리 씨가 갔었던 식당이죠. 모리 씨 위의 내용물을 통해 메밀국수를 먹었다는 건 밝혀졌는데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지는 알지 못했거든요. 모리 씨는 직업상 낮에는 회사 라이트밴을 타고 도쿄 전역을 돌아다녔으니까요. 용케도 찾아내셨네요. 마치코는 정말 순수하게 그 점에 감탄했다. 운이 좋았죠. 위에서 청어가 나왔거든요. 청어요? 네. 청어 메밀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라고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정말로 그런 건 알지 못했다. 메밀국수에 청어조림을 넣은 요리라는군요. 간사이 지방에서는 그리 특이한 요리도 아니라는데 뭐 이쪽에선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요리죠. 형사 중에 교토 출신이 있어서 메밀면과 청어조림이 위에서 나온 걸 보고는 피해자가 청어 메밀을 먹었을 거라고 짐작하더라고요. 모리 씨의 직장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분명 그가 좋아하던 음식이랍니다. 하지만 도쿄 지역에는 제대로 된 청어 메밀을 해주는 식당이 거의 없다고 툴툴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쿄 전역의 메밀국수 가게마다 일일이 문의해 청어 메밀 전문점의 리스트를 만들었죠. 모리 씨 사진을 들고 탐문수사를 하러 돌아다닌 끝에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가게를 찾아낸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모리가 오사카 출신이라는 게 생각났다. 가끔 이야기 끝에 튀어나오는 간사의 사투리가 싫지는 않았다. 모리 씨가 그 가게에 찾아온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2시부터 5시까지는 준비 중 팻말을 내걸고 문을 닫는데 그 직전에 뛰어들어 청어 메밀을 주문했기 때문에 그 가게 점원이 기억을 하고 있더군요. 근데 그 사람이 메밀국수를 먹었다는 게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마치코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물었다. 사망 추정 시각과 관계가 있어요. 가가가 대답했다. 먹은 시각을 알면 소화 상태를 통해 사망 추정 시각을 상당히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거든요. 모리 씨가 살해된 것은 청어 메밀을 먹은 뒤 4시간 이내라는 게 부검에서 판명됐습니다. 메밀국수를 먹은 게 2시라면 6시에는 이미 살해되었다는 얘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5시 반부터 7시 조금 전까지 그 집 현관문을 드나든 사람이 없었다는 전기공사 담당자의 증언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모리 씨는 5시 반 이전에 집 안에 있었다는 거죠. 모리 씨만이 아니라 범인도 그랬겠죠. 그럼 그 무렵의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구스노키 마치코라고 하시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리사가 있죠. 정말 말도 안 돼요. 마치코는 내뱉듯이 말했다. 대체 어디를 어떻게 들쑤시고 다니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대체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가가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손끝으로 미간을 긁었다. 페르시안 친칠라를 품에 안았었죠. 네? 고양이 말입니다. 집 근처 약국에 고양이를 품에 안았었죠. 수요일 아침에. 그게 어떻다고요? 사체에 붙어 있었어요. 그 고양이의 털이. 네? 하고 마치코는 소리를 올렸다. 그 고양이는 수요일 이전에는 그 동네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리 씨의 몸에 털이 붙었다는 건 당신이나 리사, 둘 중에 한 사람이 간접적으로나마 그와 접촉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수들의 연습이 시작되었다. 리사도 도마의 높이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도 지금의 마치코의 눈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 궁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을지 필사적으로 생각을 굴렸다. 하지만 어디에도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 같았다. 이 가가라는 형사는 외통수 장기를 두듯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각오했던 일이다. 언제까지고 피할 수 있다는 건 역시 꿈이었던 것이다. 마치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어깨 힘도 스르르 빠졌다. 어쩔 수가 없군요. 사실대로 말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고 마치코는 말했다. 내가 죽였어요. 당신이? 네. 그날 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끝내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전 그걸 추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러질 않더군요. 오히려 나를 나무라더라고요.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나준다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목을 졸랐다고요? 네, 라고 마치코는 답했다. 죽여놓고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마음먹고 집을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 밖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다가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게 몇 시쯤이죠? 가가는 물었다. 7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댄스 스쿨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사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결국 강도가 든 것으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현관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네. 택배기사의 부재중 연락표를 보고 거짓말이 생각났어요. 잘하면 범인이 7시 이후에 도망간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리바이를 만든 거군요. 하지만 전혀 쓸모없는 것이었네요. 위에 내용물로 그렇게 정확히 죽은 시각을 알아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마치코는 피식 웃었다. 그 사람이 청어 메밀이란 걸 좋아했다니 난 전혀 몰랐어요. 흉기로 사용한 끈은 어떻게 했나요? 둘둘 말아서 역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째서 20미터씩이나? 그건 처음에는 사체를 묶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없는 동안에 숨이 돌아오면 큰일이다 싶어서. 하지만 묶지 않았다는... 네,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았으니까요. 사체를 묶는다고 해도 20미터는 너무 길군요. 그렇죠. 내가 어지간히 정신이 없었나 봐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는 표정은 아니었다.
미간을 좁히며 마치코를 빤히 바라보는 눈은 어딘가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게... 그는 말했다. 당신의 두 번째 꿈이었습니까? 네. 잠깐 실례합니다. 가가는 그렇게 말하고 오른손을 마치코 쪽으로 쓱 내밀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칼에 닿았다. 깨끗하게 커트했군요. 미용실은 언제 가셨나요? 마치코는 흠칫했다. 글쎄요, 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가가는 수첩에 시선을 떨구었다.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은 사불이나 현재 근무하는 회계사무실 근처. 그걸 어떻게... 당신 방에 있던 주소록을 보고 메모해뒀어요. 어느 틈에... 당신과 리사를 이케부쿠로의 호텔까지 태워준 다음에 단걸로 다니는 미용실의 연락처를 꼭 알고 싶었거든요. 왜 그때 나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걸 물었다면 당신이 경계를 했겠죠. 그러면 당신이 뭔가 대책을 강구해낼 우려가 있었어요. 마치코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말대로 만일 그때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뭔가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수요일에 당신은 미용실에 갔었어요. 가가는 조용히 말했다.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미용사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건 오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마치코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이 모리 씨를 죽이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내가 죽였다니까요. 그스노키 마치코 씨. 가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에게는 처음부터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애초부터 거짓 증언을 하고 알리바이를 짜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필요한 건 당신이 아니라 저 아이. 그렇죠. 가가가 손끝으로 가리킨 것은 이제 막 경기에 들어가려는 리사였다. 마치코는 심호흡을 했다. 5시 반부터 7시 직전까지 우리 집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건 전기공사 사람이 증언했잖아요. 리사는 7시에는 스포츠클럽에 가 있었어요. 집에서 스포츠클럽까지는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도 알리바이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말했죠. 사체를 발견했을 때 사실은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고. 범인이 당신도 아니고 리사도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집에서 나온 뒤에 문을 잠갔을까요? 그건... 마치코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실은 창문이 잠겨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추리소설에 나오는 밀실 같은 건 아니었어요. 범인은 창문으로 달아났을 거라고요. 그녀의 말을 듣던 가가의 얼굴이 문득 부드럽게 풀어졌다. 창문이 잠기지 않았었다.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그러자 가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범인은 창문으로 달아났겠네요. 그래서 저 아이가 전기공사 작업원의 눈에 띄지 않고 집을 탈출할 수 있었겠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가가는 다시 리사를 가리켰다. 아니라니까요. 저 아이가 어린 남자의 목을 어떻게 조를 수 있겠어요? 어른 남자라도. 가가는 말했다. 자고 있었다면 저항할 수 없었겠지요. 네? 리사의 침대에서 모리 씨의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아마 모리 씨는 당신을 기다리다 리사의 침대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걸 발견한 리사는 그의 목에 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감은 게 아니었어요. 리사는 20미터나 되는 끈을 준비했습니다. 그 3분의 1쯤 되는 곳에서 모리 씨의 목을 감은 뒤에
길게 남은 쪽을 어딘가 탄탄한 곳에 이를테면 기둥이나 문 손잡이 등에 건 다음에 끈의 양쪽 끈을 지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목격자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끈을 진 채로 베란다를 뛰어내린 거예요. 가가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마치코는 내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부정의 뜻으로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건장한 모리씨라도 느닷없이 소녀의 전 몸무게가 걸린 끈이 목을 조여왔다면 미처 저항할 새도 없었겠죠.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리사는 한쪽 끈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는 모리씨의 목을 강하게 쓸면서 풀렸겠지요. 그와 동시에 리사의 몸은 적당한 속도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천재 체조 소녀에게 그 정도 재주는 식은 죽 먹기였겠죠. 무사히 바닥에 착지한 소녀는 끈을 완전히 해소하고 태어난 얼굴로 스포츠 클럽으로 갔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희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라면, 가가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했죠. 당신이 대신 잡혀가더라도 반드시 지켜주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마치코는 압도되었다. 뭔가 반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당신은 현장을 목격한 그 순간에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당신에게도 리사에게도 혐의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싶었겠죠. 방안을 마구 어질러 놓고 사체를 근방 쪽으로 옮긴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각오를 했어요. 만일의 경우 자신이 잡혀가더라도 리사만은 지키겠다는 것. 그래서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데도 그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신을 호텔에 데려다 줄 때 당신의 머리칼에서 나는 샴푸 향기를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마도 당신의 그 두 번째 꿈은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죠. 샴푸. 그러면... 분명 미용실에 다녀온 느낌이었는데 당신이 진술한 그날의 행동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분명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고 조사해볼 마음이 들었죠. 그것 때문이었군요. 가가가 샤워를 했느냐고 물었던 게 생각났다.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부터라는 건 없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진실이 서서히 잡혔죠.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처음에 당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의심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은 주방이 어질러져 있는 걸 보고 큰 방에 가서 사체를 발견한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은 반드시 작은 방 쪽을 봤을 겁니다. 딸이 혹시라도 어떤 피해를 당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그의 말을 듣고 마치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맞는 말이었다. 경찰의 의식을 실제 현장인 작은 방에서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렇게 말해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게 도리어 역효과를 냈다.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가가 형사가 물었다. 그건 아마 엄마의 배신에 대한 보복이겠죠. 엄마의 배신. 약속을 했거든요. 엄마와 딸 둘이서 힘을 합해 올림픽을 향해 달리자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리사가 이뤄낼 때까지 절대로 다른 일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모리 씨를 만난 뒤에도 리사를 첫 번째로 생각해왔지만 리사에게는 강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리라. 분명 모든 것을 희생하여 리사를 뒷받침해 주겠다는 그 맹세를 깨기는 했다. 저 애마는... 마치코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리사는 평균대로 향하는 참이었다. 저 에마는 꼭 꿈을 이뤄주길 바랬는데. 리사가 평균대에 뛰어올라 가슴을 활짝 폈다.